자,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바로 이 어깨를 활짝 펴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고개를 쫙 들고 어깨를 펴고. 자, 다 같이 어깨 한번 펴고 갑시다. 예. 자, 하지만 많은 현대인이 과도한 스마트폰 또 컴퓨터 사용으로 이 어깨를 구부정하게 다니거나요. 이 다양한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이 돼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어깨. 오늘은 이 어깨를 예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몸신 건강 비법을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름하여 투데이 몸신 테마.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너네 다 할 수 있어. 정말. 오늘의 테마는 어깨입니다. 어깨. 네. 네. 여러분 어깨 어떻습니까? 저는요 좀 어깨가 삐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이 예. 살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이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깨는 이제 신경외과 네. 전문의 나와 계시니까 아, 기다리다가 지금 현기증 날 뻔했습니다. 아, 본인 전공인데? 내 건데. 제가 또 진짜. 제가 또 잡았어요, 야망티. 자, 이게 뭘까요? 골프.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어깨 관절의 모양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깨뼈, 날개뼈 연결 부위고 이 공이 위팔뼈의 머리 부분입니다. 어깨는 이렇게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빠지기가 되게 쉬운 거죠. 내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어깨는 360도 앞으로도 움직였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전체 360도 다 쓸 수 있는 게 이 볼앤 소켓 모양의 관절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많이 쓸 수 있고 다양한 관절 각도로 쓸 수 있지만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거는 어깨에 있는 근육이랑 힘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되고 다치기도 매우 쉬운 거죠. 그럼 어깨 근육이라든지 어깨 인대를 그렇죠. 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몸신의 노하우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엄마가 30대 때는 어깨를 이제 신경 다 줍고 잘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헬스장 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면 어깨 깡패 되겠는데요? 진짜. 던지고 받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깨, 팔을 부상, 예방 이런 거에 아주 적합한 트레이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거예요? 뭔가 날개가 돋는 기분이 들어. 아, 진짜요? 견갑골 펴져요. 진짜 너무 몸이 가벼워. 스트레칭이 어마어마하게 되셨죠? 아주. 여러분들 어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빨리 하랴, 설거지 하랴, 집안을 혹사시킨 어머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어머님들이 어깨가 아프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50견이죠. 이제 50견의 다른 이름은 이제 유착성 관절 낙염인데 관절낭 주변의 조직들이 유착, 그러니까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가동 범위에 이제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50대 근처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이 50견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옆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수면에도 굉장히 지장을 받고 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20, 30대에도 이게 발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